김밥 만들기. 김밥. 빰빰.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시예요. 해외에 살면서 김밥 먹고 싶을 때 아주 현실적으로 김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특별히 유학생들, 이렇게 자취하시는 분들 김밥 먹고 싶을 때, 엄마가 싸준 김밥 먹고 싶을 때 아니면 김밥집, 우리 동네에 있는 김밥집 생각날 때 정말 현실적으로 한국이랑 달라서 우리 집 바로 앞에 나가서 필요한 재료들을, 한국 재료들을 살수 있지가 않잖아요. 물론 한인마트 이제 가까이에 사는 분들은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보통은 집 앞에 이제 캐나다 캐네디언 마트들이 많고 한국 마트가 바로 이제 근처에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정하에 저도 그런 입장이고요. 쉽게 한국 재료를 구할 수 없을 때 지금 당장 김밥을 당장 먹고 싶은데 내 입에 바로 이렇게 넣고 싶은데 김밥 재료를 사러 갈 수가 없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레시피예요. 그럼 재료 소개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먼저 밥이 있어야겠죠. 조금 이렇게 찰기가 있는 현미밥보다는 쌀밥으로 하는 게, 한국 사람 집에는 아마 쌀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쌀은 기본적으로 있다는 가정하에 밥을 해야 합니다. 소금 약간과 참기름을 약간 넣어줄게요. 중요한 거는 단무지죠. 단무지가 없는 김밥을 김밥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단무지 없는 김밥을 안 먹어봐서 그런지 단무지가 없으면 이게 김밥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 그런 음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무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캐나다 혹은 외국 마트에서 팔지 않습니다. 단무지는 한국 마트에서만 팔아요. 한인 마트에서만 만듭니다. 김밥용으로 이렇게 길게 썰어서 무절임을 만들었어요. 딱 김밥용에 맞는 크기로 단무지를 잘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단무지를 만드는 게 한인마트에 가서 단무지를 사는 것보다 쉬우냐? 그렇진 않아요. 단무지는 이제 돈 내면 이제 바로 꿀꺽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그거에 비해서 노동력이 들어가는, 시간이 들어가는 그런 재료죠. 근데 저희는 한인마트를 바로 가서 김밥 재료를 살수 없다는 그런 전제하에 지금 이 김밥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무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신선한 식재료만 파는 그런 중국인 상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토론토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곳은 사실 모르겠어요. 캐나다 마트에도 이 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시아 무가. 이렇게 크고 하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선 무죠. 요즘은 그게 캐나다 마트에도 들어와요. 예전에는 안 들어왔는데 무는 썰는 게 굉장히 잘 썰려요. 초보자도 썰 수가 있어요. 길게 김밥줄 크기로 썰어가지고 식초랑 설탕이랑 물이랑 소금에 절여주시면 됩니다. 그걸 그냥 섞어서 넣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절여두면은 두고두고 먹을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지금 이 레시피에서 가장 번거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만 넘기시면, 이거만 쟁여놓으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이거 절이실 때 치킨무도 같이 만드시면 돼요. 똑같은 레시피로. 라면 먹을 때도 먹을 수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간단해서 추천합니다. 캐나다 어느 마트에서나 팔고 있는 이 아보카도. 굉장히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니까 아보카도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나 이렇게 자른 거 처음이야. 잘 익은 아보카도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면 껍질이 굉장히 잘 벗겨져요. 손으로 벗기면 돼요. 이게 잘 익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벗겨집니다. 4분의 1 토막을 낸 다음에, 확실히 아직 이렇게 파란 부분이 더잘안 벗겨져요. 덜 익은 거죠, 조금. 이럴 때는 그냥 자르면 됩니다. 아주 얇게. 씨도 칼로 막 이렇게 팡 해가지고 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거 잘못 엇나가면 손 다칠 수 있거든요. 잘 익으면 이렇게 쏙 밀면 옆으로 빠져요. 잘 익었을 때 드세요. 잘 익었을 때 먹는 게 제일 맛있고, 그 전에 먹으면 그 아보카도의 풍미가 완전히 살아나지 않으니까요. 잘 익었을 때 먹으면 씹기도 편하고. 먼저 반을 가릅니다. 이렇게 됐죠? 살짝 비틀어요. 이렇게 씨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살짝 또 비틀면 빠져요. 쏙 칼로 안 쳐도 돼요. 국민 간식이 있어요.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배고프거나 심심하거나 파티를 하거나 뭘 하거나 오피스에도 이렇게 간식으로 늘 먹는 거. 당근입니다. 바로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써 있고, 베이비 컷 캐럿 이렇게 써 있는데 요만한 당근이에요. 이거에 비밀이 있는 거 아세요? 저희 한번 궁금한 거예요. 이 조그만 당근이 생산이 되는 건가? 땅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당근이 자라나? 그게 아니라 다요 크기로 깎는 거예요. 기술입니다.
맛있게 좋으라고 이 당근을 좀 썰어줄게요. 참치캔 이거는 이제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샀는데 2불 4구 달러를 주고 아주 손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따는 게 없어요. 이 따개가 있어야 돼요. 집에 캔 따개가. 오 마요네즈 그 참치 마요 마요네즈를 사용하겠습니다. 후추를 궁금해요. 체다 치즈 이 치즈를 넣어서 치즈 김밥을 비슷하게 맛을 흉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다 치즈도 굉장히 흔하게 어딜 가나 팔고 있기 때문에 김밥에 또 빠지면 안 되는 거 이게 없으면 김밥이 아니다. 참기름 저는 그래요. 어릴 때 김밥집에 가면 그 김밥집 주인분들께서 김밥을 다 이렇게 싸면은 어린 저는 이렇게 막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김밥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김밥 솔로 참기름을 슥슥슥슥슥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럼 저는 약간 예술품의 마지막 그 마지막 칠을 하는 그 느낌이었어요. 그 향과 그 이 손짓과 참기름은 캐나다 마트에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카도야라고 일본 브랜드인데 이게 굉장히 캐나다 마트에 흔하게 입점이 돼 있어요. 사실 김밥 김이 없으면 안 되죠. 그거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캐나다 마트에 가끔 파는 데가 있어요. 스시 롤을 먹는 게 백인들에게 좀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김밥 김을 가끔 파는 데가 있는데 거의 팔지 않아요. 그래서 김밥 김은 그냥 부디 집에 갖고 있기를. 저도 김밥 김이 없어요.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정직한 김밥 김 사이즈에 너무 빳빳하거나 두껍지 않은 김이면은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파래 김이 얇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김밥 김으로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써봤는데 저는 이 김밥 말이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주부 생활을 한 지 13년 차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있거든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종이가 있으면 종이로 마셔도 되고요. 빳빳한 종이 그냥 손으로 말아도 돼요. 사실 그냥 랩에다가 이렇게 깨끗하게만 하면은 그냥 손으로 말아도 되고요. 정 나는 뭔가 이렇게 받쳐주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플라스틱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또 깨끗하게 소독제로 닦아가지고 말린 다음에 비누물로 헹궈서 그런 걸로 말아도 되고요. 낭창낭창한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란. 계란을 만진 후에는 살모넬라균을 피하기 위해서 꼭 비누로 손을 닦아주세요. 계란은 이렇게 4개를 풀었고요. 알끈을 다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끈이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이렇게 알끈을 제거해 주세요. 약간의 소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밥을 말아보겠습니다. 빰빰. 노트 프라이 파르멜로니아 모로소 노트 조르노 디 토르노 제라노. 밥을 올리고 반김을 하나 더 올립니다. 오. 이게 파래 김은 이렇게 터져요. 얇아서 김이. 그래도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이래서 제가 반김을 쓰는 거예요. 반김을 쓰면 파래가 워낙 얇으니까 조금 보완이 되잖아요. 밥을 이렇게 너무 많이 넣지 않아요. 재료 맛이 더 많이 나는 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듬성듬성. 노트 드라이 파르멜로니아 모로소 노트 조르노 디 토르노 제라노. 재료를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듬뿍 아보카도가 삐져나오니까 좀 가운데 넣을게요. 자기가 좋아하는 맛으로 재료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넣으면 돼요. 이번에는 치즈를 넣어보겠습니다. 완성. 김밥을 쌀 때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아요. 어떤 거는
뚱뚱하게 싸고 어떤 거는 좀 날씬하게 싸고 어떤 거는 이 재료를 좀 더 많이 넣고 어떤 거는 저 재료를 많이 넣고 느끼는 대로. 왜냐면 김밥 골라 먹는 그래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 맛도 나고 저 맛도 나요. 이건 좀 뚱뚱한. 왕김밥. 빰빰. 8줄이 완성됐습니다. 좀 이렇게 밥이 군데군데 보이는데 이거는 뭐 파래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파래 냄새가 좀 나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 재료 조합이 괜찮네요. 정말 맛있어요. 좀 이렇게 터지기도 해요. 이런 파래김이 얇아서 자르다가 터졌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 맛있어. 꼬다리죠?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커요. 거의 주먹밥. 한 입만. 소원 성취했어요. 한 2주 전부터 김밥이 먹고 싶었거든요. 여러 일이 있어가지고 김밥을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 먹다가 이렇게 한 번씩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을 먹어줘야지 뭔가 이렇게 확 뚫리는 그런 기분. 이 해외에 사는 이민자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유학생분들 그리고 이민자분들 맛있는 김밥 해드시고 그리운 우리 고향의 그 정을 추억을 가득 느끼시길 바랍니다. 빰빰. 오늘 저녁에 남편 오면 Non più dry farfalloni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i tu a toncino d'amor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